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에어컨이지만 전기세도 부담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장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편하고 성능도 좋고 인기도 많은 선풍기 제품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 그리고 리뷰할 제품은 딜루비스 윈드프리 14인치 무선 선풍기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무선으로 선풍기를 동작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제품 자체가 무선 제품이에요. 선풍기 내부에 10,000mAh 암페어의 대용량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집 안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요즘 캠핑이나 외부로 많이 놀러 나가시잖아요. 미리 충전해놓고 나가게 되면 외부에서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사용하다가 이 선풍기 배터리가 모두 소진이 되었다, 그러면 별도의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가져가서 이 선풍기를 충전을 하면 되다 보니까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조립하는데 한세월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립이 매우 간편했습니다. 선풍기 밑판에 연결봉을 넣고 고정 나사를 돌리기만 하면 바로 조립이 완성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제품을 받자마자 사용하기 편한 제품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조작 방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터치 컨트롤로 조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망가지거나 고장 나거나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선풍기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버튼들이 나중에는 잘 안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터치 조작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치 조작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살짝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집에서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동물들이 막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풍기 위를 지나갈 때 끄거나 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 조작 이외에 별도의 리모컨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작을 할 때는 이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었어요. 매우 편리해요. 만약 이 리모컨을 만지지 않거나 따로 보관을 해야 될 때는 선풍기 옆에 이 리모컨을 부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붙여서 보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착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걸 올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매우 편리했습니다. 무선 선풍기 제품이다 보니까 선풍기를 자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이 생기겠죠. 선풍기 헤드 뒤쪽을 보게 되면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하기가 매우 편리했습니다. 힘들게 몸체를 잡고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선풍기의 크기는 14인치 제품이다 보니 다소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날개가 7엽이고 헤드가 상하 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선풍기보다 전체적으로 바람을 막 만들어주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시원하다고 느낄 수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서큘레이터 기능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랑 같이 동작을 시키게 되면 정말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풍기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무선으로 제품을 동작하다 보니까 파워가 약할 수도 있지 않냐? 바로 이거죠. 딜루비스 윈드프리 선풍기에는 고성능 BLDC 모터가 탑재를 했거든요. BLDC 모터의 경우 AC 모터에 비해 파워가 좀 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무선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추가로 증정하는 파워 어댑터를 연결하여 AC 모터에 비해 파워가 부족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BLDC 모터가 탑재된 그런 선풍기들 있잖아요. 금액대가 약 한 6만원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리뷰한 딜루비스 윈드프리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무선 선풍기에 10,000mAh 보조 배터리에 별도 리모컨을 제공을 해주고 상하 좌우 360도 회전까지 지원을 하는데 무려 1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제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집에 선풍기 혹은 서큘레이터를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번에 이 제품 구매를 하시면 아주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필수품이에요. 이거는 보조 배터리랑 이 선풍기 딱 두 개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즐겼던 그런 캠핑들보다 훨씬 시원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딜루비스 윈드프리 14인치 스탠드형 무선 선풍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